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수출 금지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의 수출 금지 결정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비우호적 조치라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할 권리가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에 놀라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수출 통제에 발맞추기 위해 중대형 승용차와 굴착기 등 군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